restless, so give me something to do, yeah. I can't stay here because I need to dance. Jump, jump around and show them how I move. Everybody will be on me, wanna join me when I take a shot. 채나, 오늘은 새로운 다이캐스트 리뷰 시간. 오늘 만나보는 다이캐스트 바로 이것. 오늘 같은 경우는 포드 시에라 코스워스 이 핫휠 제품을 한번 리뷰해볼까 합니다. 사실 저도 포드 시에라 코스워스 핫휠은 저도 처음 사보는데 과연 디테일이 어떨지 궁금해요. 사실 저도 포드 시에라 코스워스 핫휠 제품은 처음인 만큼 과연 디테일도 어떨지 궁금해지니 이제 한번 개봉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본격적으로 개봉을 해볼게요. 저도 이거는 첫 개봉인데 과연 어떤 느낌인지도 궁금합니다. 솔직히 저도 개인적으로 진짜 첫 개봉이거든요. 사놓은지 꽤 됐는데 좀 시간이 안 되다 보니까 개봉을 못했어요. 리뷰 영상을 찍어야 되는 동안 터라 개봉을 못했는데 이제 한번 포드 시에라 코스워스의 개봉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니 이제 한번 전면부로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이 포드 시에라 코스워스의 전면부로 보시면요, 역시 전면부 헤드램프도 약간의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죠. 전면부 헤드램프도 약간의 클리어 파츠로 되었고 이런 프론트 리비나 이런 사이드 미러 디테일도 훌륭히 잘해준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니 쪽에 이런 보니 벤트나 데칼 디테일도 훌륭히 잘해준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측면부를 보시면요, 이런 측면부의 바디라인, 이런 측면부의 바디라인이나 골드 색상 휠, 그리고 약간의 이런 배기구 디테일도 훌륭히 잘해준, 아 배기구가 아니군요. 여기가 사이드 스커트네요. 죄송합니다. 이런 배기구인 줄 알았는데 이런 사이드 스커트나 이런 데칼 그리고 도어 캐치나 반대쪽에서 보시면 도어 캐치나 이런 주유구 디테일도 훌륭히 전해준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쪽에 데칼 디테일도 깔끔하고요. 그리고 한번 후면부가 좀 개인적으로 아쉬운데 후면부의 테일램프와 미도색이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전면부의 헤드램프는 반면에 클리어 파츠를 해줘서 마음에 드는데 테일램프와 미도색이라니 좀 아쉽긴 합니다. 솔직히 테일램프와 미도색인 걸 제외하고 크게 아쉬운 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솔직히 테일램프의 미도색은 아쉽지만 그래도 이런 스포일러 제한이나 이런 배기구 디테일은 훌륭해서 좋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포드 시에라 코스워스 이 다이캐스트에 대한 토대평가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이 포드 시에라 코스워스를 만나면서 느낀 점은 확연하게 그 느낌이에요. 전체적인 외장대 퀄리티는 좋았지만 한 가지 아쉬웠던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개인적으로 테일램프의 미도색. 개인적으로 테일램프의 미도색은 좀 아쉬운데 그래도 핫휠 원카다 보니까 좀 테일램프의 미도색은 좀 감안해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이 모델이 핫휠 리얼라이더로도 있는데 이제 핫휠 리얼라이더는 어떨지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하거든요. 이제 핫휠 리얼라이더도 기회 되면 사볼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솔직히 이 모델에는 테일램프와 미도색이 조금은 아쉽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거 빼고는 전체적인 외장대 퀄리티는 그래도 훌륭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포드 시에라 코스워스 이 다이캐스트라는 저희 리뷰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재미난 다이캐스트 콘텐츠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 캔바!